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월 합성 PMI 예비치 그리고 1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나 미국의 공급망 차질 문제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직결되는 PMI 지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밤에는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IBM의 실적 발표가 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실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연간 가이던스를 어떻게 또 조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정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1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 오늘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두 개나 있는데 특히나 K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기를 꽤 끈 기업이기도 합니다. 증거금 5조 6천억 원을 모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공모가는 현재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최대 현재 시가총액 예상치는 1782억 원입니다. 오늘 따른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대상이 오늘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뉴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